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끄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그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편안합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한번 망들어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